99년도 토이 4집 타이틀곡이었죠. 그렇죠. 연우 씨를 처음 만나서 대학로에서 처음 만났었어요. 그때 둘 다 이제 군제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딱 처음 만났는데 냉면집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. 연우 씨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. 최고의 보컬리스트. 그탁 보더라고요. 그래서 아 연우 씨와 같이 내가 너에게 대신 살았다는 걸 이라는 노래를 딱 녹음했을 때 아 나는 정말 목이 많은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니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예, 참 연우 씨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. 제 청춘의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기도 하고 예. 근데 지난번에 목이 아프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. 그때 스케치북에 그때 무슨 특집으로 발라드 가수분들이 쫙 나와서 하는 게 있었는데 그날 막 병원에 계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던 거예요.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목 상태가 좋아져서 예,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내심도 아, 다 난 건가?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스케치북에 나와서 춤추는 거 보고서 아, 다 났구나. 정말 이제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. 네, 진짜 여러분들이 걱정을 진짜 많이 해주신 걸 알아요. 그래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네. 시간 좀 진짜 한 1년 생각했어요. 사실 한 1년 동안 한번 쉬면서 회복이 언제 될지 한번 기다려보자. 그래서 만약에 1년 정도 되는데 만약에 소리가 계속 붙질 않고 그렇다면 진짜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한번 진짜 성대 진짜 전문가한테 한번 찾아다니면서 좀 치료를 하자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한 3개월이 지나니까 소리가 슬슬 붙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그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진짜 저 스스로도 깜짝 놀라고 소리가 살짝 붙네? 하니까 붙어.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께서 진짜 걱정 많이 해주신 덕에 이렇게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. 연우 씨는 이제 연우 씨만의 몸이 아니에요. 최대한 진짜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연습 꾸준히 해서 더 좋은 성대로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 계속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사실 이제 여전히 아름다운지 또 뭐 토이와 함께 하면서 희열이와 함께 하면서 그 제가 진짜 주옥 같은 노래들을 저한테 많이 줬어요. 뭐 제가 예전에 공연장에서 많이 불렀던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23번째 생일 뭐 진짜 그런 노래가 진짜 많은데 다들 어, 그러니까. 진짜. 거짓말 같은 시간. 김용 씨 아니면 절대 못 불렀어요. 진짜, 또, 뭐, 내가 늘 이렇게 잔소리했다는 거, 또, 여전히 하는 이런 곡들을 또 희열이가 저한테 부르게 해줘서, 진짜 제가 지금까지도 부르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된 그런 노래들이라서, 아버지. 아버지 같은 존재. 아니, 그죠? 아버지 같은 존재한테 사실. 오늘 게스트 뭐 깜짝 놀란 거예요. 오뉴 씨 나오고 송시호 씨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도대체 마지막에 저를 이렇게 부른 이유가 뭘까라고 내심 계속 고민을 해본 결과 제가 이제 무엇인가 나와서 조금 노래를 하고 그러면 싹 지워지잖아요. 그래서 자기 노래를 완전히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장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워낙 제가 좀 돋보이려면은 같은 회사 소속인 그냥 조정지 씨나 윤종신 씨랑 같이 나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약간 좀 뭔가 비리 같은 뭔가 내 맘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. 어떻게 보면 저를 좀 더 돋보이기 위해서 27년인데 희열이가 안 나지만 네. 이 공연은 의미가 없죠 사실. 27년인데 같이 활동하면서 진짜 지금 20여 년이 지났는데 네. 저도 진짜 감회가 새롭고 또 앞으로 또 얼마나 살진 모르겠지만 또 소리가 되는 대로 또 희열이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령이 이번 29년 앨범에 또 희열이랑 같이 작업한 거를 하나 꼭 넣고 싶어서 김연우 씨는 저랑 할 때 제일 멋있어요.
정말 그런 것 같아요. 연우는 제가 제일 잘하나요? 아 정말 지금 그냥 봤을 때 잘 모르시면 벗으면 요즘에 시스템이 살짝 나올라거든요. 숨을 타고 호칭하면서 집안이 좀 타니까 좋아. 오늘 사실 저보고 항상 연우씨 공연 게스트를 되게 자주 갔었는데 꼭 노래를 불러달라고요. 그래서 오늘 공연 하나가 예전에 둘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불렀던 곡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같이 불렀던 곡인데 오늘 둘만 좀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. 근데 오늘 오기 전에 잘 오셨던 게 오늘 오신 분들이 제가 한 20몇 년간 음악하면서 오늘이 목 상태가 제일 좋아요. 목을 좀 풀어봤는데 문장이 맞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. 그래서 일절 쌈이 뒤에 네 마디 있죠. 네. 제일 높은 부분 그거 제가 할게요. 아 진짜? 원래 제가 안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하는 거예요. 딱 처음에 아니, 처음에는 네가 하고 뒤에 좀 하이라이트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. 1절 1절만 한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2절 해주세요. 알았어. 네네. 네. 그럴 때마다 네. 자연스럽게 이유 없이 계속